샬롬,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이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시편 15편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묵상을 하면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굉장히 재미있고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 15편과도 같은 문답을 거쳐야지만 예배자로 인정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편 15편은 성전 입장 시에 문답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시편 15편을 가지고 그 당시 구약의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많은 개개인 순례자들이 이제 특별한 절기가 되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 문 앞에 순서대로 도착합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입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순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친밀하게 특별하게 상징해 주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자를 향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제사장이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서 대답을 해야겠죠. 오늘 15편 말씀은 정확하게 10가지의 예배자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예배자는 이 1절의 질문을 듣고 10개의 답변으로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둘째, 공의를 실천하며. 셋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넷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섯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덟 번째,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마지막 열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꽤나 이 목록이 길죠.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자의 자격 조건인 이 10가지의 이 대답을 제사장 앞에서 길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히 10개. 여러분 마치 10계명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10가지의 조건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10가지의 조건이 주로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더 크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일상의 삶에서 부여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자격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의 삶에서 삶으로 이것들을 대답해야 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뭡니까? 혹시나 나의 부정직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냐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여 그 마음을 실족해 한 일이 없었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있거든 뭐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 시편 15편의 스피릿이죠. 이 15편의 정신이 담겨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이 대답을 하다가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귀한 멋진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정확하게 이 시편 15편의 이 문답식의 이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예배자가 이 열 가지의 계명을 대답하고 나면 제사장은 그 예배자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그를 성전으로 입장시킵니다. 자, 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조로 이 15편이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첫째, 제사장의 질문. 둘째, 예배자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시 제사장의 축복. 이것이 바로 성전 입장 시에 문답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에 어떤 귀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합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절대로 예배자의 무분별한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편 15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